이번에는 네. 1952년 12월 20일 이낙연 앞으로의 향후 미래 뭐 대통령이 될 관상인가 뭐 이런 거. 대통령 된다는 소리는 안 나와. 근데 누굴 받쳐서 움직여줄 수는 있는 것 같아. 이 사람이 나가서 정치권에 가기는 큰 태극기가 안 보이는 거 보면 뒤가 조금 약한 느낌? 사람을 지켜서 올려줄 수 있는데 자기가 올라가기는 힘든 것 같아 보면. 이 사람은 머릿속이 맹한 집으로 했는데 맹하다. 머릿속이 하얘 솔직한 얘기로 지금도 몰라 좀 복잡하신 것 같아. 이렇게 앞을 설 수도 없고 중간에 설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애매한 자리에 있다 자꾸 그러거든. 남을 올려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그 뒤에서 받쳐줘서 올라가면 2인자는 되는 사주거든. 2인자. 근데 1인자 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. 그럼 일단 대통령은 아니다. 대통령은 아니다. 근데 한 번은 나온다는 소리는 나오는데 네 모르겠어. 이분은 뒤에서 해주는 게 제일 좋다. 그래야 자기가 그걸 입지로 올라갈 것 같아.